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중 KTX가 서지 않는 유일한 도시, 바로 양산인데요. 10여 년 넘게 정차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오는 29일부터 양산 물금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매도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디어 양산에도 KTX 정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려 13년의 기다림 끝에 세우게 된 고속철인 만큼 물금역 준비는 완료 단계입니다. 길이 388m인 KTX 정차를 위해 기존 300m 승강장은 112m 연장을 끝냈고 승객 대기실 작업 등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차 필수 시설 공사는 완료됩니다. 부대 시설은 내년 6월까지 점차 늘려가게 됩니다. 양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40분. 그동안 KTX를 타기 위해 울산이나 부산, 대구, 밀양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KTX 승하차가 되도록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은 모두가 기뻐하고 있으며 KTX 정차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교통 이동 편의 증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14일 오후 2시에는 물금역 첫 예매도 시작됐습니다. 높은 관심에 홈페이지는 한동안 접속이 안 될 만큼 양산은 물론 전국에서 접속이 몰렸습니다. 한꺼번에 막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접속 자체도 좀 늦어졌고 예약 진행도 좀 늦어질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접속이 바로 되니까 그냥 진행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접속은 장성적으로 되거든요. 29일부터 물금역에 정차하는 서울행 KTX는 평일 왕복 8회, 금요일부터 주말은 왕복 12회. 오랜 기다림 끝에 난관을 뚫고 세우게 된 KTX에 양산에서는 시민들과 기념행사를 열어 첫 차를 환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